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남 알프스에 있는 제약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주암마을 주차장입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4,000원의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수, 과자, 라면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옆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햇빛에 발해서 안 보이고요. 그 옆 계단으로 오르면 주암 계곡을 따라 제약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는 화장실 옆 방향으로 가서 심종태 바위를 지나 제약산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주암계곡 주차장을 시작으로 계곡을 건너서 주계바위에 도착합니다. 완만한 길을 따라 오르면 천왕산, 제약산 가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제약산 정상에 오른 후 천왕제로 갑니다. 천왕제에서 샘물상의 방향으로 100m 정도 가면 주암마을 이정표가 나오고 이 길을 따라 주암계곡을 지나 주암계곡 주차장에 도착하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갈림길에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 엄청난 비가 왔었죠. 계곡의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많이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네요. 다행히 건너갈 곳을 찾았습니다. 심종태 바위, 주계 바위까지 급경사 경사 구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거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습합니다. 엄청 습해요. 이쪽 코스로 오르는 길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주능선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정표가 없으니까 곳곳에 걸려있는 시그널들을 잘 보시고 산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일정하게 잘 나있기 때문에 길 따라서 쭉 가시기만 해도 돼요. 그 바위 밑에 이렇게 굴이 파져 있습니다. 야, 좀 위험하긴 한데, 야, 딱 이런 모양새네요. 이런 모양새. 딱 한 명이 피하기 딱 좋은 장소네요. 그런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여기서 길이 조금 헷갈리는데, 요 바위를 올라서 가시면 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는데요. 정말 좋아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힘드네. 힘들어. 그새 한방 물렸네. 짧은 밧줄 구간을 지나면 드디어 주계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심종태 바위죠. 여기는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이 너무 이쁜데요. 바위가 미끄럽지 않고 거칠어서 위험하진 않습니다. 경치 정말 좋습니다. 이쪽은 간월산, 신불산 방향입니다. 주계바위 표지석은 저기 구급약품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심종태 바위라고 하는데 예전에 주암마을에 심종태라는 효자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0년 전 일반 산악회에서 표지석을 세웠네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손짓하는 주계바위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암릉입니다. 경치 좋죠? 영남 알프스 상군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네요. 오늘 코스의 백미죠. 아, 여기도 상당히 멋있어요. 포토존인데요. 주계바위를 지나면서부터 어마한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그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암릉 구간이 또 있거든요. 암릉 구간에서 보는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한 곳도 빠지지 말고 다 구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웅 소리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었죠. 지금 계곡에 물이 흐르는 소리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기가 주암 계곡이거든요. 나중에 저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아, 하산하는 길이 기대되는데요. 소나무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요. 양쪽에 난 조리대도 아주 보기 좋은데요. 울창하게 자란 숲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나올 분위기입니다. 야, 조망 좋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심종태 바위, 주계바위입니다. 주계바위. 드디어 제약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끝에 바위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풀들이 너무 많이 자랐는데요. 준비가 잘 된 길도 좋지만 가끔 이런 길도 새로운 느낌을 주네요. 드디어 제약산 능선길과 만났습니다. 첫 이정표입니다. 제약산 1.2km 다 왔네요. 이정표 바로 앞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이 매점이 있는데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네요. 매점 안 모습은 어떨지. 제약산 1.1km 이정표를 지나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 비가 어지간히 내리긴 내렸나봐요. 계속 계곡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천왕산에서 제약산 가는 능선길과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제약산 이정표가 없는데 고사리 분교 방향으로 보시면 새로 만든 이정표가 있습니다. 0.2km 남았네요. 제약산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천왕대로 갈 예정입니다. 제약산 정상 수미봉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신라의 어느 왕자가 이 산의 샘물을 마시고 고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천왕산이 보이네요.
뒤돌아본 제약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남릉들이 참 멋지죠. 제약산에서 천왕제로 가는 길은 바위길이 많네요.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테크심터 끝에 이중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샘물산장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가 주암계곡 상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해서 흘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암마을 이중표가 나오죠. 5.6km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산길은 등산화 끈을 한 번 더 조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계곡입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 걸을만 하네요. 제약산 1.1km 지점 이쪽으로 올라갔었죠. 저는 죽전삼거리라고 적혀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중표를 만난 곳이죠. 여기서 주암마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바위 한번 보세요. 밑에가 뻥 뚫려 있어요. 무슨 고인돌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야, 돌을 지금 받치고 있네요. 또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서서히 주암 계곡이 시작됩니다. 하산까지 반에 반 또 안 왔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름 산행지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하산길, 계속된 돌길. 아, 너무 힘듭니다. 발이 피곤해요, 피곤해. 여기가 천왕 정사입니다. 원래 여기는 1990년 초까지 노부부가 영소를 키우며 살았던 곳이었는데 별로 바쁜 곳이라고. 계속해서 하산하는 길이고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이 계곡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주암 계곡이 약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이렇게 물이 다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물놀이 하기는 뭐 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여기만한 곳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곡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엄청나죠?
주암 계곡의 주암은 대바위라는 뜻으로 산봉우리가 객가에 밀려나온 배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암 마을도 여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계곡 하류에 가까워지니 비서 오신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단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산행을 하실 때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항상 미끄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내려올 때 그 여성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거의 뭐 잘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남자분들께서 부축은 해주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왔거든요. 오늘 정리를 해보면 올라갈 때 침종태바위, 주계바위죠. 야, 그까지 완전 급경사. 힘들었어요, 솔직히. 땀 많이 흘렸죠. 그러나 이제 거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만만한 길이 이어지거든요. 그늘로 된 길이에요. 아주 좋아요. 정말 걷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멋진 암릉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는 조망 아주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산 찍고 내려올 때 주암 계곡이죠. 전부 돌길로 되어 있어요. 돌길. 약간 뭐 흙길도 있는데 전부 돌길입니다. 발바닥 무지 아파요. 그러나 오른쪽 편에 보시면 계곡이 계속 하산 지점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야, 이런데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름에 오신다면 땀 한번 쫙 빼고 한번 싹 들어갔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물놀이를 하시려면 하산하고 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계곡 있었죠, 걷는 계곡. 거기서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올 때 중간에 하시면 또 오다가 또 땀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영남 알프스 일대 택시를 찾으시면 여기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